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목대가 있는 다육이 예쁘게 키우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제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 중에 오래 묵어서 목대가 생긴 다육이도 있고, 오래 묵지 않아도 하엽이 많이 지거나 해서 목대가 이렇게 긴 다육이들 있죠. 예, 그런 다육이들 우리 이웃님들께서 적당한 시기에 관리를 해주어야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왜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 하면은 여기 엘히오로를 한번 보세요. 예, 엘히오로가 처음에 아주 조그만 예, 5천원 무둥이로 이렇게 데리고 왔었는데 처음에 아주 연한 분홍빛이었죠. 예, 그런데 갈수록 예쁘게 분홍빛을 유지하려고 물을 너무 말리다 보니까 하엽도 많이 지고 하더니 목대가 생겼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목대가 생기고부터는 이 예쁘게 이안 되고 그리고 또 약해지는 예,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엘히오로를 올 가을에 제가 목대 있는 그 부분을 깊숙하게 그렇게 심어주고 그 대신에 깊숙하게 심어주려면은 이렇게 높은 화분에 심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깊숙하게 심어주고는 이 다육이가 아주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조금 힘이 있어졌다고 하나, 예, 그렇게 작년 가을에는 이 겨울이 되어도 이 잠을 깨지 않고 활짝 펴주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작년 가을에 그렇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올 가을에 제가 요 아이를, 목대 있는 아이를 조금 깊게 심어서 힘있게 아래쪽이 예,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깊게 심어주니까 이 다육이가 이 건강하게 이렇게 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이 목대가 오래 묵어서 생긴 목대라든지 아니면은 하엽이 많이 지거나 어떤 이유를 해서 목대가 생겼으면은 그 목대를 이 조금 깊게 심어주는 게 다육이가 아주 짱짱하고 튼튼하고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베란다에 오늘 엘히오를 보니까 아, 올 가을에 이렇게 깊게 심어주길 잘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목대 있는 다육이들 깊게 심어준 다육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다육이들이 다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특히나 또이 목대가 잘 생기잖아요. 예, 웃자라서 또 수영을 잡아주어서 목대가 생긴 다육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는 이 제대로 목대를 깊게 심어서 해주는 게이몇년 후라든지 그런 거 앞날을 위해서는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해준 게요 헬리아와 골드마리아죠. 예, 아 그대로 두면은 아 손톱도 예쁘고 예쁠 건데 제가 왜 이렇게 깊게 심어주어야 되겠다 생각했나 하면은 이 위쪽으로 목대가 기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보통 창이나 요런 다육이들 오래 먹었으면은 이 필이 목대가 위로 있을 때 깊숙하게 심어주거나 아니면은 이 목대 부분을 적심을 해서 뿌리 쪽이 아주 조금 말랐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예 적심을 하고 새 뿌리 받는 게이 앞으로 몇년 후를 봐서는 그게 아주 건강하게 키우는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헬리아도 제가 요렇게 보니까 뿌리가 그렇게 이 좋지 않더라고요. 예, 요렇게 뿌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 적심을 한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두 아이 다 적심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적심하고 새 뿌리 받고 있는 중이죠. 예, 요렇게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은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앞으로 더 예쁘게 변하는 예, 그런 관리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는 2023년 되면 14년인데 13년 된요 멀로, 모근둥이 멀로도 얼굴은 참 예쁘죠. 예쁘고 요렇게 탈이 안 났을 때 예, 그때 이 목대를 관리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요 아이도 올가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렇게 뭘로도 오래 키우다 보니까 저렇게 목대가 생겼죠. 예, 요 목대를 깊은 화분에 깊게 더 심어주거나 아니면은 뿌리 확인을 해서 아래쪽 뿌리가 그렇게 신통찮지 않다면은 요 정도 여기 예, 중간에 잘록한 자리 있죠. 예, 요 부분이 이 한번 이 탈이 나서 죽을 뻔했었거든요. 예, 여기 흔적이 있죠. 예, 요 부분을 적심을 해서 새 뿌리를 받으면은 이렇게 속 깊숙하게 들어가서 예, 요렇게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만간 해주려고 마음은 먹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목대가 있는 그런 다육이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이 다육이가 앞으로 더 지금은 조금 미울 수가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예, 저기 엘히오로도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아우 이 약하고 이 살까 괜히 건드렸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요렇게 이 건강한 모습이 요렇게 갖춰지는 걸 보고 무조건 목대가 조금 많이 높다 싶으면은 적심을 하거나 깊게 심어 엘히오로는 그냥 깊게 심어 주었답니다. 뿌리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예, 그 대신에 이렇게 높은 화분에 심어 주었죠. 예, 그래서 목대가 있으면은 무조건 깊게 예, 안정감 있게 그렇게 심어 주는 게 다육이 앞으로 예쁘게 수영이 변하는 그런 관리법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엘히오로를 보고 혹시 우리 이웃님께서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다육이 중에 목대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 있으면 뿌리가 풍성하게 많이 활착을 잘해서 꽉 잡고 있는 상태라면 또 괜찮을 수가 있는데 뿌리는 약해져 있는데 목대 위쪽으로 입장이 많이 있으면 이 안정감이 없어서 다육이가 이 힘이 예, 그 안정감이 없을 뿐더러 이 위쪽으로 다육이들이 안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육이 관찰을 하시면서 이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베란다 목대 있는 아이들 저기 14년 된 몰로와 그리고 또 여기 기립적성도 제가 얼마 전에 한한달 조금 되었죠. 예, 그때 이렇게 깊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도 위쪽으로 휘청휘청거려서 그러고 나서는 또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깊게 심어 주었더니 또 요렇게 속입장도 깨끗하게 나면서 그렇게 깊게 심어 주기 전에는 이 다육이가 검은빛도 조금 보이고, 예, 검은 반점도 조금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갈이 해주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요렇게 안정감 있게 위에 입장이 무거우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바람이 불거나 할때 안정감 있게 그렇게 되도록 깊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옆에 에둘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요렇게 되었지만 나중에 위쪽으로 또 목대가 길어지면은 이렇게 깊게 심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깊게 심어주는 게 저기 비올라 센스도 예, 깊게 심어주었죠. 예, 처음에는 1두, 예, 1두 요렇게 한 줄기만 있어서 분지했는데 워낙 베란다 안에서 또 웃자라고 하다 보니까 예, 그 대신에 이 줄기는 뭐 길어졌지만 입장은 요렇게 촘촘하게 웃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줄기가 길어졌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예, 그럴 때일수록 아래쪽으로 깊게 심어서 그렇게 했으면 안정감 있게 그렇게 수영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핑크 프리티가 맨아 지금 이 줄기가 길어졌죠. 예, 요 아이는 깊게 심어주려면은 아주 더 높은 화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요 토우 화분 요 아이가 굉장히 길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아이를 제가 대책 없이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프리티 조금 낮은 아이 한 줄기 사서 이 조금 넓고 깊은 화분에 합식해서 심어주면 어느 정도 수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요렇게 지금 여기서 오래 자랐는데 요렇게 또 나무 목대 줄기로 또 수영을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은 아직 괜찮아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여기 청소를 너무 7일에 8일에 해서 올가을에 제가 적심하고 이렇게 했었죠. 어느 순간 핑크 프리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은 적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화분에 그 다른 포트 아예 하나 더 사서 그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베란다 다육이 오래 키우다 보면은 옷자라서 그런 경우 있고 또 원래 또 옷자라지 않으면서 또 목대로 크는 그런 다육이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수영 관리해서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큐피트도 제가 이 목대가 입장은 촘촘하게 옷자라지 않았지만 목대가 길어서 지금 높은 화분에 올가을에 새로 심어주었죠. 이렇게 수영 관리를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다육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보카도 크림이 제가 혼자 물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엽이 지면은 제가 물 주려고 했는데 전혀 하엽을 못 지고 계속 말랑거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제가 물을 주었고, 그리고 또물준 다육이가, 오늘은 물준 다육이가 없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물 주고, 여기, 액티폼이 굉장히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었더니 하룻밤 만에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해졌답니다. 요렇게 지금은 날씨가, 바깥 날씨가 추워도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는 또 물을 챙겨주어야 다육이가 또 통통하죠. 다육이는 통통해야 이또 건강함이 또 나타내니까 통통하게 안 되는 다육이는 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 베란다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을 주어서 이 통통한 다육이는 이 물이 조금 빠진 듯 하다가도 아직까지 2월, 3월까지 예쁘게 물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다육이가 건강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물을 주어서 통통하게 되는 게 그 표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TM도 이틀 전에 물 주고 오늘 저쪽에 햇빛 관리도 하고 했는데 TM도 제가 왜 물을 주었나 하면은 만져보면은 좀 짱짱한 듯 하지만 이한 15일 전부터 아래쪽에 하엽이 돌아가면서 한 장씩 한 서너 장 있었고, 그 하엽 떼어줄 때는 제가 물을 안 주었답니다. 왜냐하면 바짝 더 짱짱하게 말렸다가, 그렇게 물 주려고 한 하엽 제거하고 한 15일쯤 더 지났을 거예요. 그때 조금 입장 끝이 조금 마른 듯한 입장 너무 말려도 이 다육이 손톱이라든지 이런 게 마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 물안 주었다 싶을 때 물을 한번 흠뻑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물 주었더니 지금 만져보면은 짱짱했을 때와 또 다른 느낌의 돌덩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야 다육이가 지금 건강한 표시인 것 같아요. 리가도 물 주고 나서 입장이 조금 생생해졌죠. 조금 검은빛으로 타는 그런 게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무조건 또 옷자라지 않기 위해서 물을 또 너무 오랫동안 말리는 게이 다육이가 탈이 나는 그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적당한 시기에 너무 오래 굶기지 마시고 물을 한번 챙겨주면 좋죠. 그래서 오늘 그런 다육이도 물 챙겨주고 그리고 또 목대가 있는 다육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베란다 다육이 따뜻하고 또 괜찮아서 이 분갈이를 저는 겨울에 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추운 그런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아니면은 그리고 또 겨울에 안 좋은 하형 다육이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이뭐 창이나 이런 다육이는 분갈이를 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목대 있는 아이 차라리 봄에 분갈이 하는 것보다 왜 봄에는 제가 분갈이를 잘안 하나 하면은 곧바로 이
여름이 오고, 그리고 장마와 여름이 오기 때문에 봄 분갈이를 하시려면은 2월 일찍 차라리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이 목대 관리, 그런 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